안녕, 수박언니입니다. 오늘은 외출하기 전에 영상을 얼른 금방 찍고 나가보려고 머리도 이렇게 그냥 대충 묶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보통 쇼핑하울 영상을 찍을 때에는 어떤 브랜드를 정해놓고 찍거나 아니면 쇼핑하울 영상을 계획해놓고 그 영상에 맞춰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구매를 다 하는 편인데, 오늘 보여드릴 옷들은 제가 그냥 평소에 뭐 누워서 자다가 쇼핑하거나 지나가다 예뻐서 구매했거나 갑자기 산 것들. 그래서 옷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집에 새 옷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카메라를 예정에 없이 급하게 켰어요. 처음 보시는 브랜드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브랜드 준비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의식의 흐름대로 산 쇼핑템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거 엄청 많을걸?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보여드릴 옷은 바로 이 자켓인데요.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볼륨감이 돋보이는 이 자켓은 아모멘토라는 브랜드의 돌먼슬리브 자켓이라는 2021년 SSW 신상 제품입니다. 아모멘토라는 브랜드 꽤 유명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브랜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유행을 안 타는 굉장히 클래식한 옷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예요.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옷들이 출시돼서 한번 사면 뭐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닌데 한번 사면은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서 그렇게 치면은 뭐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제가 이 코스 팬츠 때문에 구매하게 된 옷인데, 요즘에 옷을 셋업으로 입는 게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브랜드마다 셋업 제품들이 정말 쏟아지는 요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블랙 코스 팬츠랑 블랙 자켓 하나만 어울리는 거 있으면 셋업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경을 하던 와중에 이 아모멘토의 돌만 슬리브 자켓이 눈에 띄게 된 거죠. 볼륨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켓이에요. 이렇게 팔이 좀 가오리핏으로 동글게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돌먼슬리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봉제선이 여기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다트 디테일 때문에 살짝 허리도 잘록하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깨에 절개선이 없고 이렇게 소매까지 쭉 쉐입이 동글게 이어지는 굉장히 멋스러운 자켓이에요. 따로 카라는 없고 V넥이 이렇게 깊지 않게 파여있거든요. 저는 지금 안에 흰 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그냥 이거 없이도 단추를 다 잠그면 일반 블라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옷이고요. 이렇게 첫 번째 단추를 풀고 나머지 단추는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는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봄에 검정색 셋업 제품처럼 입고 다니려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미팅도 많고 외부 사람들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검정색 자켓들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갖고 있으면 멋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아모멘토 옷은 정말 샀을 때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아요. 오늘은 아이템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아이템. 이번에는 한 번에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네이비색 셋업 제품이랑 요 만두같이 귀여운 가방. 먼저 이 셋업은 네이더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혹시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범고래가 브랜드 네이더스의 로고인데요. 이 제품들은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제가 저번에 갔었잖아요. 그곳에 1층에 있는 편집샵,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느리게 가겠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을 좀 등지고 여러가지 가치들을 천천히 돌아보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편집샵이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미니멀리즘하고 요즘 감성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너무너무 바잉을 잘해놓은 편집샵인데, 그 편집샵의 대표인 원더켄 디렉터가 직접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이더스예요. 네이더스도 그 편집샵이랑 분위기가 비슷하게 굉장히 깔끔하고 감성감성한 요즘 느낌.
네이더스가 이번에 신상 제품들이 정말 예쁜 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셋업 제품을 골라봤어요. 안에 있는 셔츠는 소정품이고요. 얘는 이렇게 등에는 별도 단추가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디자인? 이 목 뒷부분에서 단추로 하나 잠궈주는 이런 형태의 민소매 블라우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셋업으로 나온 이 스커트는 A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는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소재감 자체도 얇아서 여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때 찰랑찰랑 하늘하늘한 거 보이시죠? 뭔가 미니멀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셋업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셔츠에다 코디하고 나중에는 반팔에다가 같이 코디해볼 예정입니다. 허리는 이렇게 버클 형태로 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치마만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이 민소매 블라우스도 그냥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네이비 컬러 팬츠나 반바지 같은 거에 같이 코디해도 예쁠 것 같아요. 요즘엔 이렇게 셋업 제품이 예뻐 보이더라. 얘는 브랜드 블랭코브의 브라이덜 백이라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만두 같기도 하고 삼각김밥 같기도 하고 귀엽죠? 이 박음질 로고 있죠? 이게 블랭코브의 로고 디자인이고요. 저는 지금 이 끈을 빼고 손가방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이 뒤에 달린 데 이렇게 끈을 매서 이렇게 힙색처럼 허리에 맬 수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름에는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힙색 형태로 메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이 블랭코브도 원더켄 디렉터가 만든 브랜드거든요. 이 블랭코브라는 브랜드도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깔끔한 셋업 제품에다가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 생활 방수도 되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가방이라서 얘도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네이더스는 가디건이나 셔츠류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 셋업 제품 말고도 들어가서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추천 추천. 슬로우 스테디 클럽에서 또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해왔는데 얘는 티셔츠예요. 브랜드에서 티셔츠까지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브랜드 세스파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래요. 영등포 롯백에 있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 디자인이 약간 항공회사? 터미널 같은 그런 인테리어 컨셉이거든요. 가면은 정말 감각적인데 이 브랜드 세스파가 그 터미널 컨셉에 맞춰서 만든 브랜드? 얘는 뭐 되게 특이할 거는 없는데 이 로고랑 뒤에 새겨져 있는 이런 프린트가 예뻐서 구매했어요. 굉장히 옅은 그레이 컬러? 살짝 그레이빛을 띠는 그런 티셔츠인데 그냥 자켓 안에 이너로 좀 무심하게 시크한 느낌으로 받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저는 여기저기 여름에 활용을 잘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게 X스몰 사이즈거든요. 여자분들은 X스몰 사이즈 입어도 웬만한 오버핏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 공용이라 그런가 봐. 그럼 다음 아이템 또 바로 입고 올게요. 슝. 지금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복 세트는 스튜디오 톰보이 제품이에요. 지금 이게 색이 비슷해서 셋업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단품으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셋업 제품은 아닙니다. 톤도 실제로 보시면 아주 약간 달라요. 바지가 조금 더 옅은 색깔? 이 후드 트레이닝복이 좀 더 노란빛을 띠는 색깔입니다. 근데 셋업으로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세트처럼 구매를 했어요. 그냥 얘는 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죠. 보이는 대로 그냥 트레이닝복인데 귀엽지 않아요? 크롭 기장이고요. 굉장히 품은 여유롭습니다. 딱 매장에 걸려있는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상의 제품은 네이비 컬러도 나와서 그거랑 두 개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이비색 이런 짧은 팬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했어요. 얘는 동네에 돌아다닐 때 뭐 제이디 산책할 때라든지 그냥 가볍게 카페에 편집하러 가거나 그럴 때 집 앞에 돌아다닐 때에도 예쁘게 하고 돌아다니면 좋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동네에 수박씨 분들이 조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데 또 추리하게 입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사실 스튜디오 톰보이는 옷은 정말 예쁜데 뭐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위아래 다 해가지고 10만 원이면 얼마나 좋아.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그게 아쉬운 브랜드예요. 근데 디자인은 예쁜 게 정말 많이 나오는? 코트도 정말 예쁜 디자인이 많았는데 가격이 너무 어느 순간 비싸졌어. 바로 다음 옷 입고 올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 샤프워에서 구매한 메이롱 코튼 팬츠라는 제품입니다. 얘가 떨어지는 핏이나 실루엣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도 한번 올렸어요. 이거 제가 앞으로 되게 많이 입을 바지 같은데 입을 때마다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얘는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죽고 못 사는 굉장히 루즈하고 예쁘게 떨어지는 핏, 기장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롤업해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이 입을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흘러내리는 듯이 연출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청바지 말고도 데일리템으로 팬츠 하나 가지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 팬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바지인데 살짝 데님 느낌 나는 되게 탄탄한 느낌의 소재거든요. 허리에서 무릎까지 떨어지는 핏도 너무 예뻐요. 저의 휘뚜루마뚜루템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사입어요.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너무 흔한 제품이기는 한데 저 이번에 이거 새로 구매했어요. 나이키 에어포스 1.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 운동화가 되게 차려입은 듯한 정장 셋업에다 신으면 진짜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쁘게 잘 신어야지. 여기까지가 제가 듬성듬성 여기저기서 사모은 내돈내산 아이템들이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저한테 요즘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와 이거는 그냥 내돈 주고도 당연히 사겠다 싶은 제품들? 영상 노출 의무는 절대 없으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 우리 수박씨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추려서 빠르게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투빙이라는 쇼핑몰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굉장히 얇은 소재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려져 있는 니트라서 니트 소재지만 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빛을 띠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얼굴도 굉장히 살아 보이고요. 이렇게 루즈한 니트 입었을 때 또 여리여리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같이 입고 있는 요런 데님 반바지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여름까지 쭉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요즘엔 또 이렇게 너무 숏하지 않은 살짝 거의 무릎까지 떨어지는 요런 기장감도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두 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같아요죠. 이 바람막이 아우터 그리고 초록색으로 M자 로고가 막 박혀있는 이 티셔츠 미니스커트까지 전부 투빈 쇼핑몰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이에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 블랙호브 가방 같이 매치해도 진짜 귀엽네. 봄에 이렇게 깔끔하게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입고 다녀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되게 캐주얼한 봄 데이트룩 느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초록색 티셔츠까지 여기에 에어포스 신어도 예쁘네요. 맘에 들어.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는 버그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팬츠거든요.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고른 제품인데 진짜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름이 멋스럽게 잡혀있지? 이런 거 잘 입으면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얘는 버브의 링클 팬츠 크림 컬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장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스니커즈 위에 흘러내리는 듯이 연출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높은 굽 있는 거에 입어줘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켓 같은 거에다가 코디해줘도 멋쟁이 같은 옷이야.
버브에서는 살짝 믹스앤매치처럼 굉장히 캐주얼한 상의에다가 같이 매치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짠! 이 후드티 컬러 너무 예쁘죠? 완전 쌍콤쌍콤한 오렌지 컬러의 후드티인데 이렇게까지 쫀쫀하고 단단한 후드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후드티가 무겁거든요? 무게감도 있고 소재가 이렇게 단단하고 고급스러워서 이런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예쁜 것 같아요. 후드티가 너무 하늘하늘하고 후드루드라면 살짝 산티나잖아요? 얘는 정말 단단합니다. 모자도 굉장히 여유롭고 새로 생긴 브랜드라는데 옷 소재나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서 버브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이 셋업 제품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플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명은 이거예요. MM 베이직 3버튼 울 블레이저 그레이. 그레이 톤이랑 살짝 베이지 같은 느낌도 도는 되게 묘하게 고급스러운 컬러고요. 팬츠도 제가 요즘에 딱 좋아하는 운동화 위로 살짝 떨어지도록 흘러내리는 그런 핏. 저처럼 키 작은 분들도 줄여입지 않아도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셋업 제품이고 진짜 정도를 딱 지킨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오버핏 자켓이라서 진짜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드려요. 필름은 자켓이랑 팬츠 다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소재도 그만큼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정말 예쁘게 떨어져서 진짜 잘 입을 셋업 제품 하나에 돈 투자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완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요런 운동화 같이 코디한 사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뭔지 알지? 딱 잘 어울려. 브랜드 플램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요즘에 열심히 사모은 것들 그리고 꼭 수박씨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들 모음 쇼핑하울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쇼핑하울을 좀 자주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우리 수박씨들 지갑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앞으로도 예쁜 제품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많이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세요. 다행이야 그나마 봄이랑 여름은 옷이 조금 싸져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옷, 재미난 일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도 예뻐.